인형 여기서 살게 할 거예요. 예. 아씨, 찬송가 제가 한 여기 장 제일 쫓아다니다가 안 좋다. 찬송가 한장 부르시면 우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자여 어이할꼬.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환난과 나라와 천국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족한 자 십자가에 대해 감춰 주시고 온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 하실 것을 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교회 우리 태수형제부터 읽어주시겠어요? 7절부터니까 죄송해요. 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위해 기록하리라. 기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라. 네, 오늘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현 터키 알라시의 지역이고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이 형제와 사랑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라는 그 옛날 그 도시는 한 왕이 자기 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그 동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무역의 도시였고 또 그런 도시였는데 문화 도시였는데 상업과 문화의 도시. 이 지역이 그렇게 발전하지는 않았던 이유가 이 지역에 그렇게 잦은 지진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간다 하더라도 옛날 유적지의 모습이 그렇게 잘 보존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지금 우리가 4대 교회까지 갔는데 앞으로 라오데 교회가 남아있고 일곱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신 교회가 없었어요. 물론 서머나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정말 축복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교회는 또 이겨내야 될 그런 고난이 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겨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죠.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제가 예전에 제가 22인가 셋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 어떤 교회에 이제 총무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전도사 이제 직분을 맡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 신학교를 졸업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서 사용하실 거라고 신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저의 어떤 그런 직분에 대한 그런 게 없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서는 저보고 전도사 직분을 맡아서 주회를 하라고 했지만 제가 사례비도 사례하고 그냥 총무위를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그때 주일학교 일을 갔었는데요. 그때 그 교회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암송을 했었습니다. 어느 한 주일 저녁 예배 때 전 교인이 다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암송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23살인가 그때 이 말씀을 저희가 이제 다 암송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나가면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다 주세요. 누구에게나. 근데 그 약속에 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걸 이렇게 시간이 나면서 보면서 참 놀랐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고요. 또
제가 이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 빌라드벨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전하시고자 하시는 이 장소에서 처음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그 생각을 제가 갑자기 나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드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부분이 있지만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 내세물이 하나님께 매일 밤낮 쉬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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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이시로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6장 10절에 보면 우리 해성 제가 이제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한 절씩 공독할 때 해성제부터 이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해성제단 6장 10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해성제 왼쪽이죠. 아, 이렇게 돌아가요. 아, 그렇죠. 본인의 오른쪽이니까. 아, 그럼 저기 도지영 집사님부터. 네, 6장 10절입니다. 시계 반대로.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네, 이것은 지금 다섯 번째 인 재앙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순교한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러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복되지만 또 거룩하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룩하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21장 2절과 10절에 또 22장 19절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예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과 26절입니다. 네, 25절, 26절, 40장.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예,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고요. 네, 오늘 해수영제가 누가복음 1장 35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천사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시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 예수님은 벌써 태어나시기 전부터 가브리엘 천사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을 보여주시고 또 진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진실이 진짜다, 거짓이 없다, 참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나타나셨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충성되시지만 또 참이신, 진짜이신 그러한 증인이시다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19장 11절에 보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 뱃말을 탄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따라서 말씀을 찾아볼 텐데 16장 7절입니다. 이시애 목사님께서 읽어주세요. 16장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로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네,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우리 도전 집사님께서 21.25절 몇 장 몇 절이요? 21.25절이요. 요한계시록 성문들을 낮에 보문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니라. 죄송합니다. 21.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참되시니까 이 말씀이 참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22장 6절입니다. 전도사님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히 될 일, 반드시 되어질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어떠냐면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빌라데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시는 나타나신 모습이 다윗의 예제를 가리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다윗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만 봐서 세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빌라데비아 교회랑 5장 5절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사자 그 다음에 집사님께서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부분입니다. 우리 혜수 형제가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을 읽어주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로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분과 굉장히 연결성을 갖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다윗의 열쇠예요. 근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또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1장 18절에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또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천사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주어서 거기 보이는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사탄, 그 세상을 유혹하는 그 마귀 사탄, 예배, 용을 어떻게 해요? 천년 동안 결박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20장 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당연히 무적행의 열쇠도 가지고 계시고 이러한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럼 이 다윗의 열쇠를 잘 표현하고 계시는 거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온전히 예수님의 주권 아래 지금 그 열쇠가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절을 본문 말씀의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절만 먼저 한번 볼까요? 같은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필동자가 다시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이사야 22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예. 제 마음은 못 찾아.
기리지 않게.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네, 우리가 이사야 22장 2절에도 아 같은 말씀이 나오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열린 문이라는 게 열어진 문도 되지만 장애물을 제거하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고 예수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온전하신 주권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하나는 닫힌 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열린 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닫아놓으면 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빌라데베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열어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내가 열어놓은 문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한번 연구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에 순종하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내 이름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신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적은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참 난 부족한 사람이야. 난 너무 못해. 근데 예수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자꾸 이거를 순종하라고 표현하고 계실 때도 있어요. 내가 난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이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가 가야 돼 라고 순종해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먼저 주변의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 알고 있듯이 서로가 보틀목이 되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의 그 적은 부분이 좀 더 보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치와 함께 의작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우리 예레미야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예레미야 1078. 5절로 8절. 5절로 8절이요. 78. 네,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78? 78. 5절에서. 17장 5절 8절. 제가 눈이 잘 안 보여. 네, 괜찮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을 저주받을 것이라. 더 읽어요? 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네,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데 이런 놀라운 말씀이 결국 빌라데비아 교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각자입니다. 에클레시아. 내가 지금 빌라데비아 교회에 만약에 성도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각자가 받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대로 적은 능력이 있지만 내가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래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부인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6장에 있는 복 있는 삶에 대한 말씀하고도 연관성이 있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10편 23편 말씀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배. 근데 이 사단의 배면서 동시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같은 말이 자칭 유대인. 유대인인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스스로가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냐면은 사탄의 회당, 사탄의 무리들, 사탄의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또 같은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탄이고 거짓의 아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를 너희는 따르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거짓의 아비 사탄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바로 이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절하게 한다는 표현이 원어적으로는 경배하다, 경배하다, 그 다음에 경외한다라는 표현인데 이걸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한테 가서 경배하고 경외하는라기보단 아 정말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구나라는 거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수고지고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내 앞에 이렇게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 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그들이 와서 거짓말하는 자들, 자칭 유대인들, 사단의 무리들, 그들이 와서 너 발 앞에 절하게 앉아 엎드리게 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절하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오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21장 8절 우리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다음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지영 집사님부터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상황이라. 그다음 21장 27절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네, 그 다음에 기사님께서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정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네, 결국 불과 유황 속에 던져진다. 지옥 속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선 예루살렘은 결단코 들어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들 앞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행동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수그리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6절 말씀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나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무게를 싣고 자랑삼아했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한테 와가지고 너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고백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다음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하고 계세요.
여기서 다 내가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이시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인내의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의 처음은 오래 참고입니다. 참 놀라우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많은 여인,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문화적으로 여자들과 결혼하기 전에는 혼전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골라서 정말 신성이 곱고 아름다운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축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죠?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남자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태아의 딸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세포로 인해서 전도를 잘하셔서 태어나셔가지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30년을 사시고 3년이라 공생이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까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예전에 어떤 분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일신에 들어가셨는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고문당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일본 순경이 십자가 틀이 모양이 있고 거기에 큰 대못을 거꾸로 꽂아놨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으로 그 길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너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안 그러면 내가 너 살려주겠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를 밟고 지나가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모습이었냐면 예수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있는 손에 피가 뚝뚝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으로 아, 내 아들, 내 종아 조금만 참아라 이겨내라 응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분이 그걸 보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모습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셨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들을 위해서 그만큼 참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세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참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아버지께.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3절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참으사가 바로 인내의 어원적으로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참으셨냐면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인류들을 위해서. 그래서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장 9절에 보면 요한 스스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도 너희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참음 가운데 있다, 인내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라 했을 때 우리에게 씨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결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내를 해야만 그 결실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또 한번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이경희 기자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네. 네, 10장
36절이 그건가요? 아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키어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험은 시련과 고난이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시험의 때라고 할 때 이 때가 기간, 시간 이런 표현이에요. 어떤 시점, 기간이 아닌 시점 때는 시간,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데 내가 그걸 면하게 해주겠다, 통과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겪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계시록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누구가 있대요? 환란.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늘 땅에 거하는 자들에 속하지 말라고 계속 어떻게요? 불고 보세요. 거기서 나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들을 곳곳에 찾아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을 너무나도 많은 환란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꾸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실까를 생각해 볼 때 너희는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이 속히 임하리니는 우리 말씀의 세 군데 전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께서 2장 16절을 찾아주시고요. 해시용 대표도 22장 7절을 찾아주세요. 먼저 집사님 2장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네. 22장 7절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네, 그 집사님께서 12절입니다. 내가 속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다음에 20절 우리 해정지에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아멘. 내가 이렇게 속히 오릴 때 내가 속히 올 때 내가 가진 것이 뭐냐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모습.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인내의 말씀.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빌라데비아 교회가 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래요?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 하시는 말씀이 경고를 하고 계세요. 내 면류관은 빼앗지 않도록 해라. 근데 이 빼앗다가 가져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지금 주신 이 면류관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빼앗길 수 있다. 있다는 거예요.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굳게 잡아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는 자, 순종하는 자, 인내하고 있는 자 그렇게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한다 그러시면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기둥이란 표현은 기억하시죠?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기둥 두 가지, 예, 맞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었고, 결국은 이 기둥이란 역할은 건물의 핵심 역할이잖아요.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도 무너져요.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예가 삼손이에요. 삼손이 두 눈이 다 뽑혀서 다곤신전에 사람들이 3,000명이 모여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못 보는 삼손을 데리고 나갔을 때 삼손이 부탁을 하죠. 나로 두 기둥 사이에 기대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삼손이 힘을 썼을 때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삼손이 평생 죽인 사람보다 더 많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무너지면서 두 기둥이 엎어지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우리 사람에게 지금 이 기둥이 되겠다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역할, 중요한 위치에 우리를 놓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긴 자들에게는. 그러시면서 결코 다시 나가는 일이 없대요. 근데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얼마나 가까이 있겠다고, 내가 너를 얼마나 가까이 내 곁에 너를 두고 싶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표현하세요. 놀라운 건 이름을 세 개나 기록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 네, 성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 우리가 막 성경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22장 4절.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22장 4절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딱 내가 넌 내 거야 라고 딱 인쳐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해수영제가 우리가 아까 안 읽었지만 거룩한 성체 예루살렘에 대해서 21장 2절과 10절을 읽어주세요. 2절과 몇 절이요? 10절. 2절과 10절이요? 네, 21장. 내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다음에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네. 이러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 사람 위에도 기록하겠다라고 표현하시고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버가모교회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하얀 옷을 주시죠. 근데 거기에는 예수 그 다른 사람만 알 수 있는 새 이름을 기록해서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서. 근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사랑을 잡고 있는 거. 꼭 잡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도 면류관을 주고 계셔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교회를 잘못된 교회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인의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들을 떼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교훈에 대해서 사탄의 깊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도록, 예수님의 말씀만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도록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시면서 4대 교회는 죽은 이름이에요. 왜요? 세상의 명성을 따라가는 자들. 세상에 나이가 세상에서 붙여지는 나의 이름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가 살아있는 이름인 것 같은데 결국은 죽은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름을 세 개나 주셨어요. 그것도 살아있는 이름, 영원토록 살아있는 이름을 세 가지나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과 예수님 사이 중간 어디쯤에 가 있어요. 그래서 미지근하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까 말씀하신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 다윗의 열쇠를 주고 계신 예수님을 볼 때 아, 왜 이런 모습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셨을까 생각해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기에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또 거짓이 없이 진실되고 진실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로서 서있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왕권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온전히 기대어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데드의 교회는 열린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여기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 열린 문이라고 했는데 열린 문이라는 모습이 아 이게 진짜 열린 문이라고 이렇게 딱 우리가 아 정말 좋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아 이건 진짜 열린 문이야. 해성지 있으세요 혹시 말씀 가운데? 야 이거 진짜 만약에 수련자한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내한테 너한테 열린 문을 두었다 했을 때 여기 딱 구절 보면 야 이게 진짜 열린 문이구나 혹 하는 그런 말씀이 있나요? 문들아 들어갈지어다 시편 34편 제가 말씀드린 계시록 본문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열린 문을 너한테 두었는데 첫째 원수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말씀드렸지 아까?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야. 내가 몰랐어. 왜 나는 예수님을 저렇게 믿지 못했지? 예수님과 나는 이때는 관계가 없었을까?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이 하나 나오고요. 또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대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눈에 그게 열린 문처럼 보이나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통 아 예수님 나한테 열린 문을 뒀어 라고 딱 얘기하면 아 뭔가 내가 확 변해야 돼. 내 삶에 지금 내 모든 문제들이 열린 문이 열어져 있으니까 일사천리로 다 변해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앞서요. 인간이기에. 보이는 것이 약하기에.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먼저 영적으로 너가 나한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걸 말씀하고 계시니 그게 열린 문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나를 드리기에 또 내가 하나님만 붙들기에 하나님도 내가 너를 붙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100%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 개개인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너 이런 부분 너가 수정해야 돼. 너 이런 부분 너가 내려놔야 돼. 이런 부분 고쳐야 돼. 이런 부분 바뀌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이 아 내가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한테 명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따라야지 라고 수정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약속은 참 좋아요. 근데 약속을 어떻게 돼야 돼요? 이루어져야지만 약속이잖아요. 말만 던져준다고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열린 문을 내가 너한테 두었는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열린 문에 지금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고 들은 게 다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영적으로 열린 문을 열어놓으셨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참 많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받은 그리스도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아 참 빌라데드의 그 얘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이 열린 문의 축복의 말씀이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열려져 있다니까 굉장히 무언가가 크게 나한테 온다는 그런 생각이 아닌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열린 문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야겠다 순종해야겠다 바라봐야겠다 내 앞에 있는 열린 문은 무엇일까? 한번 각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새 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 물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제도 이제 계속 말씀을 안 주셔요. 일주일 동안 거의. 어저께는 내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 말씀을 안 주시냐고 계속. 근데 사실은 제 마음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많이 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먼 데서 오시고 그렇게 여건이 많은데 내가 어디서 이사와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정하지 못해서 그냥 방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다 뭐 큰 데 다 다니고 있는 분들은 항상 내 마음이 또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또 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게 참 부담도 되고 한편 또 감사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노력 복잡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먼 데서 오시니까 이게 내가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 뭐 갖고 온데 지금 교회를 뭐 수십 군데 지나서 오는 것보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더라 마찬가지일 텐데 또 내가 이제 신경 많이 쓰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참 집사님 하면서 신경이 많이 가진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너가 나를 기쁘게 하라 그러시더라고
나를 기쁘게 하는 내 모든 일을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뭘 어떻게 제가 기쁘게 해드릴까요? 이제 그러면 내가 한 사람한테 물어보겠어요. 우리 여기 돌아가면서 우리 언제든지 된다 말씀을 지적해 주잖아요. 그 다음 말씀을 할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우리 말씀합니다. 이제는 알겠죠?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저희가 사역할 때 은사 사역도 그렇고 말씀 사역도 그렇고 오른쪽으로 항상 돌아가면서 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오른쪽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다 뜻이 있으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양녀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해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기쁘게 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건 가장 기본이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하는 게 제일 기뻐하시지 않을까? 순종?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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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 안 해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걱정돼요. 잘 안 들리네. 이 말씀을 안 외워두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걱정된다고요. 지금 질문에는요. 제가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안 외워두었으면 암송에도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씀이 암송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요. 1절에 잠언 너무 좀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잠언 몇 장에 1절에 보면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을 제사 중 나서 벗고 다른 사람 다 썼으니까 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은 이사야 58장이죠. 이사야 58장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겠어요. 그와 같이 하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서 뒤에서 호위하시고 이끄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건 못 찾았어요. 아직 이사야 58장 한난에 처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라고 했고 좌우지간 선행의 실천 오늘 성경 공부가 그거였어요. 선행의 실천 저는 말씀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제가 믿는 자로서 삶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제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섬기고 베풀고 살릴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까? 내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목사님 멀지 않고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사람한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 집사가 너무 고마워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혼자 정정정 거리니까 옆에서 뭐 도와줄게. 원래 안 오려고 그랬거든. 그랬는데 뭐가 도와줄 게 없나 싶어서 옆에서 막 그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 영혼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보라. 저는 사실 믿음도 연약하고 예. 저는 사실 뭐 믿음도 연약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그 딴 분들은 뭐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뭐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런 게 참 많은데 저는 그래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기쁘신 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걸 기뻐하시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다 보면 정말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 뭐 저는 일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하고 착하게 정말 남한테 해꾸지 않고 정말 남도 이웃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제가 막 제 걸 챙기려고 하기보다는 뭔가가 있으면 이웃한테 나눠주고 싶고 가까운 사람한테 같이 함께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걸 하나님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 베풀매 삶, 나눔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다른 것보다도 매 순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살면서 오늘 하루도 어제도 그렇게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은요, 예수님 없이 살아갔던 적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늘상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있고 그런 육신의 나약함들을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감춰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 아닐까.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로는 일단 내가 먼저 서야지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말했다시피 온 천하를 잃고서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이 목숨을 잃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온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전도하는 게 저는 가장 마음에 기뻐요. 마음에. 네. 저는 주님한테 내가 이제 그러면 말씀을 깊은 기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혼을 하는 경배도 있으면 말씀을 내가 좀 찾아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라고 준비를 하면 도대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제 만나고 네, 네가 좀 설교 말씀 전해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음에 또 말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말하는데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순종이에요. 순종. 사람은 우리 부모들이 내가 이제 부모잖아. 내 자녀들이 무엇을 부탁했던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빨리 말을 들어주면 좋은데 듣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안 돼. 처음엔 그래요. 또 두 번, 세 번 안 되면 그때는 매를 들게 되잖아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얼마나 화가 나요,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도 그래요. 순종하지 않는 걸 가장 기뻐해. 순종하는 걸 기뻐해. 내가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최고구나. 그 다음에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순종하지도 않고 행동하는 건 하나님 받지도 않으신 거. 첫째는 그걸 좀 먼저 순종할 때에 다 하나님께서 모든 건 내 하는 행위 누구를 돈다든가 뭐 베푼다든가 뭐 누구 영혼을 얻어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야. 안 그러면은 받지 않죠. 밑에서 아무리 해도 위에서 안 받으신 거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데는 가면은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이거 옛날 수십 년 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참 오래된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 이게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데 기도원에 문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이제 밑에서는 막 바쁘게 생활하고 엄청 바빴어요. 그런데 막 그냥 온통 내 생각을 다 기도원에 가서 막 집중했는 거예요. 막 마음이 급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일이 손이 안 잡히는. 그래서 애들 아빠 보고 나 한 일주일 동안만 나도 보내달라고 기도원에 가. 근데 나하고 애 아빠가 바쁘니까 내가 도움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직원이 있어도 내가 또 도와줬겠잖아요. 도와줘야 되는데 안 된다고 처음에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내줘, 보내줘. 그게 하도 부탁하니까 그냥 갔다 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도착했어요. 저녁에. 이제 들어가니까 막 예배들을 드리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어떤 전도사가 날 휙 돌아서 눈이 열으니까
이게 맨날 텐트인데, 옛날 우리 집사는 군용 텐트 아시죠? 저 국방색 같은 거, 비닐로 두꺼워. 그걸 이렇게 제치는 건 천막이거든요, 예배가 시대. 그걸 이렇게 제치니까, 전도사 휙 돌아가면서 나가더니 너무 반갑고 있는 거야, 설교 시간인데. 이제 난 아니까 인사하고 고개를 끄다가 들어가서 대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니까 그 전도사 나를 딱 팔을 갖고 자기 텐트로 오라는 거예요. 개인 텐트가 아니라 조그만 텐트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배기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기도원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강도사가 와가지고 이제 얘기도 한다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하면 기도가 하나도 안 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매일 밤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기도가 와서도 기도원에 조용할 정도가 하여튼 기도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강도사가 기도를 하더니 이거는 열쇠를 쥔 사람이 따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빨리 보내실 거라고 그러더라.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도가 또 안 되고 아래 약속 입고 내려간 거야. 그랬는데 이 전도사 분명히 이 시의 집사 거다. 그때가 집사였어. 한 뭐 40년 가까운 얘기예요. 이 시의 집사 거 같다. 자기 기도하면 계속 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올려보내실 거라고 아들에게 근육이 파는 거지. 기도 아무도 못하고 있다고. 100일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를 다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야 기도들 안 하고 왜 자냐 그러신다는 거야. 밤마다 졸려서 기도하시니까 목사님 바위에서도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서 그래요.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조금 내려왔어. 근데 저 안하는 아니다 딴 사람일 거라고. 너 나도 텐트 와가지고 준비하고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겠다. 그건 내 개인 기도 일주일 하는 거니까 거기 통일복이라는 데는 못 올라가요. 거기는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뭔지 나는 전혀 모르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니까 기도만 안 된다는 거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가서 올라가서 딱 기도를 하는데 개인 기도 바로 올라가는데 기도원의 비밀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스님이가 이 말을 원장님께 전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거를 풀어줬어. 그래서 전혀 못하겠어요 아버지. 우리 원장님이 직접 알려주세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은 저는 저 사람하고 원장하고 원수가 돼요. 이 말을 하면 안 한다고 그랬어. 아나무나가 나의 육체를 너한테 고통을 주지라 하시니까 네가 음식 먹어도 소화를 못할 거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 어떻게 이 말을 하죠? 난 오늘 이 말을 하면 내려라도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본인이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네가 꼭 전화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침 먹고 목사님께 열어놓은 돗자리 깔아놓고 요만한 사각에 딱 하나 같은 거 갖다 놓고서 성경 보고 계세요 낮에는. 근데 이제 12시 또 올라가서 또 기도 내 개인 기도 전화라. 안전함 내가 너의 고통을 주겠다. 전화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요. 그래서 슬슬 걸어가는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 돗자리 깔아놓고 나가셨더라고. 아침 식사하시고 그 12시가 좀 지났잖아. 목사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물 깊고 뭐 빨리 하고 왔다 갔다 물 세뇌 가는 길 옆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좀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기 가서 얘기합시다 하면서 저쪽에 옛날에 천사가 내려왔던 바위가 저쪽 길 옆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제가 했던 내가 어떻게 받은 얘기를 다 했는데 하나님께부터 이렇게 해서 기도의 비밀을 다 지금 말씀해준 거 드려야 된다고. 사실 내가 이 말씀 드리면 목사님 저하고 원수가 될 수도 있는데
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셨어요. 이해해주세요. 목사님 다 듣고 나서 너무 감사해주셔서 나도 키워주셔. 이 길을 가지고 본인의 길을 찾으면 키거든요. 오늘부터 올라가서 기도하라. 목사님 저 일주일 계획기도 하러 왔어요. 거기는 올라갈 수 없어요. 괜찮아. 열쇠 주시고. 그날 밤부터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늘이 큰 하늘을 꽉 덮었더라. 아무도 기도를 못. 그때 7월이었거든요. 장마기가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해라. 앉을 데가 없어요. 비가 막 그냥 깨어 도랑같이 흐르. 운동하시고 더는 산에 올라가면 항상 추우니까 아래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요. 그래서 비닐을 두마 정도 끊어가져가요. 그러면 이제 비닐을 딱 아래에다 묶고 있으면 비를 안 맞고 추위도 바람도 맞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날도 갔는데 꼭대기 올라갔잖아. 나 개인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 올라가서 다들 기도하는데 빗소리만 놀아나고 그냥 물은 또랑같이 흘러나는 데 가고 여기다 비닐을 딱 묶고 모자 딱 쓰고 그냥 서가지고 앉을 수도 없어. 바위에서 물은 막 줄줄줄 또랑같이 흘러나고 방사로 계속 통곡을 하고 하늘은 캄캄하고 하나님만 이 기도를 봐도 해도 기도를 봐도 쓰고 아무도 기도 소리가 없어. 7시간 밤 12시부터 아침 7시간 기도 사흘을 그렇게 기도 나을 때 되니까 여기 저기서 웅성웅성웅성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검은 구름이 다 물려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는 기도를 안 받으신다고요. 순종은 뭐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나 살 때에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사흘이 되니까 여기서 기도서를 웅성웅성 저 아래 개인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한여름에 많이 올 때는 200명도 넘게 와요. 그 산 밑에. 근데 여기저기서 그 다음 또 웅성웅성 나중에는 막 개구리같이 개굴개굴개굴 하면서 아 여기서부터 일주일 다 되니까 기도 소리가 막 울리는데 나 개인 기도 하나도 못했어. 그러면서 나중에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영광 돌은 찬양만 하다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생각나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그 비밀을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하고 나만 하나님만 아시죠. 목사님이 나는 그리고 나랑 많은 연시될 줄 알았어. 너무 무섭히는 분이. 근데 그 목사님 그 다음부터 나는 항상 시해주죠. 영적으로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주지. 더 많은 사랑해 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부탁하시고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순종하며 살아왔어. 내가 이익이 되든 피해가 되든 그거 안 따졌어요. 나는 엄청난 손해가 올 때도 있었어. 나한테 그러다 하라고 명령하신다 그거 했어요.
엄청난 일이 됐어도 안 된다고 하시면 못했어. 누구 명령이니까?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난 깼다. 아까 우리 예수가 어저께도 우리 토요일을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못 저 집사님만 전화를 했다. 그런데 우리 예수가 아침에 왔길래 어떻게 보이느냐 하길래 실수했다고. 밤에는 전화를 가지고 밤새도록 그러면서 기도도 못할 말씀도 많이 못 받았어. 이제 전화기 돼서 얘기를 할게. 옛날에 우리 집사님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나올 때는 집에 전화기를 다 공중전화가 있잖아요. 박스에 가서 저 공중전화. 그러면 줄을 쭉 서 있었잖아요. 바빠도 이건 줄을 서셔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삐삐라는 게 생겼잖아요. 이 삐삐는 전화 오면 연락해 공중전화라도 어디라도 찾아가가지고서 전화해줘야 돼. 근데 어머 좋겠다. 저기 막 개목걸이 같으네. 어디 가면 늘 감시하는 거야. 그 삐삐를 막 전해가지고 저가면 공중전화 와서 또 애들이 우리가 식구들이 찾는다. 공중전화 찾아다니면서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있다는 것은 뭐 때문에 뭐 한다는 것도 보고 다녀야 되고 나중에 그 핸드폰 좀 잠도 조금 더 큰 게 생기다더니 조금만 더 생기고 그 전에 이런 게 생겼는데 내가 이걸 이제 기도하면서 뭘 가르쳐 주셨냐. 이 전화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도 밤새도록 보듯이 이것저것 다 보고.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나. 그렇게 우시더라고. 근데 언젠가 그랬죠. 그 저기 나야가라 폭포 청년들이 막 사람들이 떠나려. 이 전화기 다 빠져.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 뭐지 이렇게 보는 거 별거 다 있잖아. 컴퓨터도 있고 TV도 있고 막 전화 있고 이것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 이런 것들이 TV도 그렇고 저희 집이 TV가 있어도 안 보거든요. 뉴스하고 딴 건 무잘 보는 게 없고 근데 TV도 그렇지 컴퓨터도 저는 생각이 지금도 그래. 나 원래 무식하지만 내가 무식하고 내가 아무것도 몰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실 때 하나님이 위대하신 게 나타나. 내가 똑똑하고 너무 아는 게 많으면 아, 저 사람 원래 똑똑해. 저 사람 저럴 수 있는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나 하나님 앞에서 아주 나 무식하기로 작정한 사람. 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는 게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저 전화기 없잖아. 나 지금 전화 몰라요. 얘들한테 전화하면 해달라, 쳐달라, 끊은 것도 몰라. 애들을 어떻게 꺾어. 심지어 우리 전도사가 얘한테 전화. 얘는 운전하니까 내가 뒤에 앉았다. 나 엄마도 받을 줄 모르니까 못 받는 거야. 그 정도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 이 전기 제품들은 일제 손을 안 대요. 망가지면 고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 배우면 되는데 일부를 내가 안 해요. 전화기. 어죽하면 언니가 이렇게 다니다가 엄마 이제 큰일 나요. 어? 미국 와가지고 한국이야 뭐 괜찮지만 전화기 사준다고 나 싫다졌어. 나 싫으니까 필요 없다. 그렇게 빠져서 전화기도 내가 안 사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애들한테 연락하면 내가 내 전화를 개인으로 소유해 본 적이 없어. 심지어는 돈도 내 평생 단돈 10원도 내가 은행에 통장 하나 만들어 본 적이 없어. 안 했어 나. 왜? 내가 무소유자가 살아요. 하나님 여친도 없어서 들에서 주무시고 집도 없이 사셨는데
내가 너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없고 아무 그래서 나 여기까지 와서 잘 살았어요. 굶지도 않고 잘 먹여주시고 잘 입혀주시고 먹고 살지 않아. 뭐 어떤 사람들은 메이크업을 얻었고 10불이라도 옷 내 몸 가리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제대로 우리가 세상적인 거 어떤 게 아니라 첫째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말씀 아무리 보고 깨닫고 이거 해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을 깨닫지 않고 읽고 여기만 깨달으면 소용이 없죠. 이게 행위로 나타나야죠. 그쵸? 네. 하나님 어떤 명령하셨을 때 내가 순종하듯 반역하면 그 하나님의 순종 그 종이라 할 수가 없죠. 근데 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우리의 뜻이고 그러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것저것 챙기겠다 다 생각했어. 하나님이 기쁘셔야 그걸 다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그 사람의 행위도 받으시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시고 그 사람들도 살면서 기도할 때 그 죄 짓고 기도하는 겁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 집안의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업에도 책임자가 있어. 나라에도 영도자가 있듯이 각 분야마다 시장이 있고 주지사가 있고 다 이렇잖아. 그 사람들이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가정의 가장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그 가정도 지켜주시고 사업도 지켜주시고 사회도 국가도 똑같아. 먼저 지도자, 영도자, 각 분야의 자기 책임자, 각 가정의 가정들. 그러면 가정도 평안하고 기쁘고 가면 하나님 다 받으시고 그때 난 거기서 아, 한 사람의 잘못이 이 오는 사람 그 먼데 그 산꼭대기까지 730km 높은 그 산꼭대기 거처도 없어요. 비오면 비 맞아 바람 불고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와서 기도가 안 된 그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기도 왜 해요?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받으라고 기도. 아무리 기도했다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뭐냐고. 응? 가만히 지내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낫지. 오늘 이 말씀 아마 전하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내가 몸을 진짜 풀려나가는 거야. 내가 풀려고 암을 받은 암에도 다니면 저도 위에서 딱 맞고 계시면 소용이 없더라. 어떤 분들은 내가 지난번에 전화기 안 가도 얘기했지만 내가 전화기 안 가도 참 감사. 어떤 사람은요 한국에서 이걸 전화하는데 2시간 반씩 전화. 전화 한 번 했다면 한 시간은 기본이에요. 내 시간 얼마나 많이 뺏게. 세상 얘기 돌아가면서 뭐 누구냐 사진 사춘 뭐 자기네 난 기억도 모르고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 것과 다 얘기하던 한 얘기 또 하고 자기 사소한 얘기 뭐 별거 다요. 그 시간 다 뺏겨. 아 이게 필요 없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많은 시간 뺏기는군요. 저는 전화하면 딱 용건만 얘기하면 딱 어떻게 보면 뭐 저리할 정도로 용건만 얘기해. 바쁜 세상에 뭐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맞아 한두 시간이 금방 통화로 뺏기고 아 이거 두 시간 반도 좋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 끊을 수도 없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시고 또 은혜 되시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우리 아버지여 우리 거룩히 여겨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